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샬롬. 완악한 애굽 왕 파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가장 신분이 낮은 자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됩니다. 온 애굽 땅에는 슬픔의 통곡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노예에서 벗어나는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시며 또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마치 유월절 만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명령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애굽 땅에는 큰 슬픔이 가득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유민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한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 한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애굽 땅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집의 모든 생명들이 대속함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표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영원히 즉 자녀들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 세데르 페사흐라는 날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유월절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그 기억을 전해주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침으로써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